네,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영고맨이거든요. 영고맨이요? 예. 네. 아. 제가 인터뷰 그만해. 아, 안 돼.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. 이지 일렉트릭. 저희는 어떻게 외웠죠? 이마에 뿔. 이렇게 했었죠? 이번 문제는 EJWT예요. T 부분에 앞에 마이너스 A가 있었고 T 앞에 JW가 있네요.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가 됐고 JW는 뭐가 될까요? 여긴 플러스가 있는 거죠. 그 대신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여긴 플러스니까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. 답은 1번. 3번. 우리 델타 함수. 델타 함수 1강에서 배웠어요. 라플라스 취하면 1이라고. 그러면 우리는 이제 BE-BT를 구하면 되겠네요. B는 나중에 곱해주고 숫자니까 이건 숫자예요. 그리고 E-BT를 라플라스 취하면은 이마의 뿔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B를 곱해주면은 S 플러스 B분의 B 값을 1. 이거는 값을 S 플러스 B분의 B니까 이거를 빼주라고 돼 있죠? 이거 마이너스를 깜빡하면 안 돼요. 시험에서 꼭 실수하지 마세요. 1은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로 바꿔줄 수 있어요. 분모 분자 같으면 나눠지니까 1이 되는데 왜 S 플러스 B 분의 S 플러스 B로 바꿔주냐면은 1을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로 바꿔주는 거예요. 1을 또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별분의 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. 분모 분자가 같으면 돼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E-T 분의 E-T 1이에요. 신세경. 신세경. 이것도 1이에요.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로 바꿔주자.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B로 바꿔주자. 왜? 뒤에 있는 거랑 계산을 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번 문제 보기는 다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은 BB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. 답은 4번. 오케이. 우리 1 라플라스 변환하면 뭔지 배웠어요. 1을 라플라스 하면은 이거는 단위함수 라플라스 한 거랑 같다. 왜? 0부터 무한대에서 라플라스는 정의가 되는데 단위 계산 함수는 0보다 클 때는 다 1이잖아요. 그러니까 UT는 1하고 라플라스 한 값이 같아요. 그래서 1을 라플라스 하면은 S분의 1이에요. 그리고 빼기 이 부분을 라플라스 하면은 이마의 뿔 이렇게 되겠네요. 계산해 봅시다. 우리가 만약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할 때 이거는 5분의 1이 아니에요. 분모는 더할 수 없어요. 분모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. 3분의 1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봅시다. 3이 6, 2. 여기에는 3, 여기에는 3. 곱해봅시다. 3이 6, 3. 그러니까 분모가 같아졌죠? 계산을 할 수 있어요.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.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. 제일 작은 수기 때문에 6으로 해주는 거예요. 여기는 좀 달라요. S하고 S 플러스 A가 돼 있죠? 이거를 분모를 같게 하려면은 S만 있는 곳에서는 S 플러스 A를 곱해주고 S 플러스 A만 있는 곳에서는 S를 곱해주면은 S 곱하기 S 플러스 A로 바뀝니다. 하지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지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같죠? 그러니까 S에 S 플러스 A를 곱하고 여기에도 S 플러스 A를 곱해줍니다. 통분. S 플러스 A에 S를 곱했으니까 여기 위에도 S를 곱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분모는 똑같아요. 이제 분자를 계산해 봅시다. S 플러스 A에서 S를 빼면은 A만 남죠. 답은 4번. 그리고 이제 3UT를 라플라스 취하면은
3ut를 라플라스처럼 3 곱하기 s분의 1. ut를 라플라스하면 s분의 1인데 이거를 나중에 3을 곱해준다. 이거는 2 이마의 뿔. 근데 t에 아무것도 없네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곱해진 거랑 똑같아요. 이렇게 되겠네요. 2-3t는 s 플러스 3분의 1로 됐으니까 2-t는 s 플러스 1분의 1로 되는 겁니다. t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.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s분의 3, s 플러스 1분의 2. 이거를 분모를 통분해 봅시다. 여기에 s 플러스 1, 여기에 s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s 플러스 1 곱하기 3은 3s 플러스 3. s 플러스 1에 곱하기 s를 곱해줘야 이 모양이 되니까 해변은 2s가 되네요. 답을 계산해보면 5s 플러스 3. 답은 2번입니다. 이거는 좀 모양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이거는 2분의 1 이거랑 같거든요. 그냥 2분의 1을 밑에 써준 거예요.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. 그래서 2분의 1은 나중에 곱해주고 EAT를 라플라스 변환해 봅시다. 2풀 이렇게 되겠네요. 이거는 이마의 뿔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는데 통분을 해주면은 분모끼리 곱해 봅시다. 우리는 이걸로 통분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는 분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분모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는 s 플러스 a, 여기에도 s 플러스 a를 곱해줘야지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 모양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s-a를 곱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되죠? 그러니까 s-a가 됩니다. 정리하자면 2분의 1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sa는 없어지죠. 마이너스 플러스니까. 이렇게 되는데 답에는 이런 모양이 없죠? 여기까지는 돼요. 이거를 또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? s-a, s 플러스 a를 정리해 봅시다. s제곱-a제곱이 되는데요. 이 공식을 외워둡시다. s-a, s 플러스 a, s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a, 플러스 a. 이 꼴이 되면은 s제곱-a제곱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 모양이 그렇죠? 마이너스 플러스 s는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또 여기서 2분의 1 2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됩니다. 답은 뭐죠? 2번 이게 나오고 분모를 통분해야 되는 기초 수학이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. 7번 이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. 뭐 제가 풀어드린 문제는 다 기출문제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ut를 그냥 곱하기 1로 봐도 돼요. 어떤 함수에 ut가 곱해졌다 그러면은 라플라스에서는 ut를 1로 봐도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좀 라플라스 하기가 쉽죠? 이거를 7번 문제는 라플라스를 해라 이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하면은 이마의 뿔 t 앞에 1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2를 곱해주고 이마의 뿔 이렇게 됩니다.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를 위로 올려주면은 s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거를 통분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로 할 수 있겠죠?
여기에다 s 플러스 2를 곱해야겠죠. 1에다는 s 플러스 2를 곱하고 2에다는 s 플러스 1을 곱하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그대로고 s 플러스 2, 2s 플러스 1, 3s 플러스 3이 되겠네요. 답은 이렇게 됩니다. 8번, 우리 이제 복수 추이 정리 문제예요. 이거를 이 모양이 있으면 이동한다고 했어요. 이 모양이 있으면 어떤 값을 s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죠?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봅시다.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t는 신세계 백화점 s제곱분의 1, 그런 다음에 이마의 뿌리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바꿔준다.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. 3번 t제곱을 라플라스 해봅시다. 그런 다음에 이거는 s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? 이마의 뿌리니까 2 플러스는 마이너스겠죠. s 대신에 s 마이너스 a로 바꿔주면 됩니다.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2니까 s 3제곱 그런 다음에 2 팩토리얼 s 대신에 s 마이너스 a를 넣어줘야 돼요. s 마이너스 a s 대신에 넣어주고 3승 2 팩토리얼 하면은 답은 이거겠네요. 3이고 2 팩토리얼 하면 2니까 오케이.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학이에요. 이거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분모를 통분하는 법.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만들 수학 책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모두 다 기본이 없는 사람들도 다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금방금방 올리겠습니다. 이제 8월 4일이죠? 전기기사 시험이. 그때까지 라플라스 끝까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구맨이었습니다.